과다가 되면 이래 얼룩이 나와요. 그렇죠. 이 밭에는 나노 칼슘 부족인가? 아, 그 칼슘 부족 아닙니다. 이게 비료 과다가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위에는 잘 풀리고 요런 것들도 위쪽에는 이제 풀리거든요, 나무가. 예, 지금 풀렸는데 위에 이 씨가 요 표면에 요 여기 하얗게 여기 비료 말란 거 있잖아요. 예. 요거 때문에 그래. 근데 비닐이 여기에 톱밥을 요런 걸 덮고 그러면 요 땅 그 구멍을 안 막으면 비료값이 금방 올라가요, 저게. 말라 가지고. 딱 자꾸 염전이 돼. 비료가 말라가 위로 올라온대. 예. 비료가 작더나. 너건 작더나. 이렇게 작. 그 집에는 키가 커요. 비료 작으면 비료가 적정하면 키가 안 크는데 여기 지금 현재 그 이시 2.0이고 바닥도 지금 요 자리는 이시가 많이 높아요. 그 2.0 정도 나. 그럼 또 물 딱 넣을 텐데 꼽은 거 아이가? 아니요. 저 1.8에서 2.0 요 나쁜 포기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 지금 여기는 마디가 땀박땀박 안 크는 이유가 비료가 양 때문에 그래요. 비료 양 때문에? 예, 비료가 양이 많은데 지금 이제 예, 절간이 작게 빠지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예, 비료량을 잘 맞춰야 돼. 한번 찾아고. 비료 안 줘야 되겠네. 줘야 돼. 지금은 줘야 돼 또. 지금은 이제 1.1까지 떨어진 데도 있고 많은데 그 자리를 나쁜 자리를 찾은 거고. 전체는 지금 비료 작아갖고 멈췄어요. 줘야 돼. 고추가 지금 무게가 가볍다니까. 예. 지금 여기 저 위에는 잎이 얇고 순무지가 할 정도로 잎이 저 1.3 이하거든요. 0.8도 나오고 1.0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에는 밭이 말라갖고 물 주놓고 비료가 높았는데 지금 현재 그 이씨가 낮아요. 그런데 여기 가리가 많은 것 같아요. 여기도 가리. 예. 가리가 안 줬다 말았다 갈 필요 없고, 보통 보면 이 바닥에 청태가 끼면 가리가 많아요. 같이, 인삼가리. 예, 이 집에는 특별하게, 전에도 한, 길고기 잘못된 거, 얼룩얼룩한 이런 게 많았거든. 여기도 지금, 얼룩기가 계속 따라오니까, 지금 가리 성분을 빼고 주는 게 좋고, 안 그러면 이거 흙을 떠가지고 기술센터 분석 한번 해야 됩니다. 예, 지금 얼룩얼룩 하거든. 그럼 이건, 가리가 많다. 지금 보면, 이 씨가 0.6도 나오고, 그, 일정치 나는데, 이 씨가 지금, 낮아서. 비료량이 지금, 전체적으로, 비료가 작고, 이게 뭐가 균형이 깨졌어. 예, 순무지가 왔고 비료가 여기 낮아요. 낮고 가리 성분이 좀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. 얼룩얼룩한 게 계속 따라오거든. 예. 예, 이게 저 그래서 요거 얼룩얼룩한 자리 옆에 흙을 조금 파 가지고 기술센터 갖다 줘 가지고 창녕농 기술센터 갖다 줘 가지고 토양 그저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사진을 찍어 보내주이소. 그, 지금 현재로서는, 그래, 지금 여기가 균형이 좀 낙과도 되고 있고,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될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, 이거 좀 문제가 있어, 다분하게. 잎이 얇은 거 맞고, 가리가 많은 것 같아. 여기도 잎이 디비지네. 끝이 했다겠다 끝이 디비져요. 그럼 요것도 가리가 많아. 비료가 적고 가리가 좀 지금 최근에 가리 안 죽는 거야? 얼룩얼룩한 게 계속 따라오거든요. 뭐, 비료 말고 다른 거 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? 몇 다시 줍니까? 난 모르는데, 많이 알아. 지금 비료가, 좀 주는 게, 비료 어디 있습니까? 저 밑에 있어요. 네. 지금 비료가 지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. 비료가? 예, 예. 비료가, 지금 잘못돼서 지금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. 가리 성분이 많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, 그게. 가리 성분을. 그,
예, 지금 우리가 복합 비료를 주더라도 앞에 그 30-가 돼. 액 이상 그런 게 정말 있어. 미생물 같은 혹 아니었어요? 아니었어요. 예, 그래서 지금 뭐냐면 비료 이 앞에 대가리가 첫 대가리가 30, 질소가 30, 인산하고 그 가리 그것도 10, 요 정도 돼야 되지. 30을 줘도 이거 0.8라고거든 이거도 수분 30절에 수분은 참 잘 맞췄는데 비료량이 비료의 성질도 좀 안 맞고 비료량도 덜 숙날 수가 고 얘가 지금 달리는 결심 좀 그렇는데. 지가 잘 못 먹어. 어떤 놈은 잘 먹고 있고 어떤 놈은 못 먹고 있고 울퉁불퉁해 이거 전체 그 고추가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. 그 비료가 질소가 좀 많은 걸 좀 줘야 될 것 같아. 네. 지금 이거 인산하고 가리가 많아가지고 장애 일어나는 걸로. 무탄한데다가 그 질소를 적게 녹화가 요소를 더 요소를 이어가 이어가 써도 됩니다. 네, 요소 넣으면 안 되나요? 예.